가장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또한 재미도 제일 좋은 게임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유닛 7에서 공부했던 컨트롤, 트래픽 컨트롤 타워를 실제 한번 제주도 지역에 적용해 보는 게임입니다. 그때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은 그 신호등 제어가 있었죠. 신호를 어떻게 제어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물류와 교통이 진행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었죠. 오른쪽 그림도 우리 그때 삽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또한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스케줄링, 그죠? 트래픽 스케줄링이죠. 버스를 어떻게 운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대중 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일 것인지를 그때 우리 아주 깊이 있게 공부들을 했습니다. 여기였죠? 그러면은 일곱 번째 과목, 컨트롤 타워 과목에서 다뤘던 것이 교통과 물류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 그거였죠. 그런데 이번 게임의 주제는 이제 제주도를 샘플로 합니다. 제주도를 샘플로 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이런 도로망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현재 제주도의 차량 대수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만 대 전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사이 늘었는지 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20만 대 정도의 자동차들이 이 운행하면서 사람과 물자를 수송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자율주행 차량으로, 그러니까 화물차도 자율주행이고 버스도 자율주행이고 택시도 자율주행이고 자가용까지 다 자율주행인 것으로 가정을 해서 가장 적은 차량 대수로 가장 효율적으로 종내의 물류망을, 물류교통 서비스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게임의 목표입니다. 당연히 좀 쉽진 않죠. 그러니 신호등, 신호제어라든가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아, 물론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이 게임에서는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모든 자동차는 autonomous vehicle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autonomous vehicle이 비단 어떤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라든가 뭐 특수 차량들, 레미콘 차량들, 이런 차량들도 다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한 뒤에서 가장 그 차량 종류별로 가장 최적의 어떤 규모를 산출을 하는 것이 이번 게임의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아래 몇 가지로 요약이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째, all cars are autonomous입니다. 모든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이고, 그리고 장소는 제주 아일랜드. 기존에 제주도에 있는 모든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용을 합니다.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산출해야 될 것은 퀀터티입니다. 그러니까 각 차종의 뭐라고 해야 하나, 퍼퍼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차량 용도별로 차량 대수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택시가 몇 대가 필요하다, 버스가 몇 대가 필요하다, 레미콘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하다 등등 차량 종류별로 그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죠. 물론 다 이제 오토노머스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중앙의 컨트롤러, 트래픽 컨트롤러죠. 트래픽 컨트롤러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트래픽 컨트롤러는 구글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대충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가정이죠. 이와 같이 가정해서 최적의 어떤 물류 교통망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효과도 측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펙트를 같이 한번 autonomous
autonomous ATC죠. autonomous traffic system.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다 autonomous한 상태로 바꿨을 때 제주도 내의 교통 물류 비용이 제주도 내의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도출을 해야 됩니다. 이 게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대충 이제 중요한 요점들이 이러한 요점들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지시죠. 만약에 이렇게 게임과 같이 제주도 내에 어떤 모든 자동차를 바꾼다, 그죠? 바꾼다라고 할 때 예산이 총 얼마가 투입될 것인가를 구성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리턴, 그러니까 그걸 투자 횟수율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예산 투입된 예산이 회수되는 리커버리 되는 기간을 또한 산정을 해야 됩니다. 리커버리 러리 피리어드 해두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커버리 바지더버티 시스템 할 때 그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총 비용,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들을 다 오토노머스 자동차로 바꾼다고 했을 때 드는 총 비용과 기존에 있는 자동차를 처분할 거 아니에요. 팔겠죠. 어디 뭐 필리핀에도 팔고 러시아도 팔고 뭐 우크라이나에도 팔 수 있고 하는데, 팔모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입도 있겠죠. 그런 수입과 비용의 차이, 그러니까 순 바짓, 넷 바짓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길도 다 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길과 신호등은 전부 다 사람이 운전한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빨간불 파란불 신호등도 있고 도로 표지판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토노머스 카로 다 바꾼다고 하면은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렇죠. 도로폭도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이런 것들이 과연 기존 사람이 운전할 때와 오토노머스 자동차의 경우가 달라질 텐데,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고, 상시한 내용은 게임의 해당 분야, 그러니까 교통 게임이죠. 교통 게임의 해당 분야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 참여할 때까지 아직까지 지금 이제 이 녹화하는 시점으로부터 334일이 남아 있죠. 왜냐하면 2018년 3월 10일에 시작을 합니다, 이 게임은. 그리고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2017년도 4월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충분히 준비를 해서 전부 모두 이 게임에 참여해서 원하는 만큼 좋은 성적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은 이 유튜브나 여타 사이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공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전체 에피소드는 약 100개이고, 제주도를 예를 들어서 제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각각을 산출을 하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 트래픽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그리고 오토노머스 트래픽 시스템 ATS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제적 효과를 또 산출하는 과정도 제가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짓과 넷 바짓 하고, 그리고 투자를 회수하는 기간, 리턴 인베스트먼트 리턴 피리어드를 산출하는 과정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길과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도로 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제가 시범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고 더 훌륭하고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게임의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의 승자가 되면 비단 이 게임의 승자로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나중에 그 내용이 그대로 구글의 머신러닝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이 됩니다. 구글 머신러닝 컨테스트.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죠? 자, 이 내용인데 이 내용도 수업 시간에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상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 게임 그 에이펙의 게임에 참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게임의 성과를 그냥 그대로 구글 클라우드 머신 러닝 컨테스트에 제출해서 여기서도 또한 훨씬 큰 상금을 기대할 수도 있고 또 스타트업 투자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위해서 이 게임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진행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강좌에서 1단계부터 첫 번째 과목부터 해서 이거였죠. Introduction to AI부터 해서 두 번째 과목 Artificial Intelligence for Robotics, 세 번째 TensorFlow and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버클리 대학의 CS188, 다섯 번째 스탠퍼드의 CS231, 그리고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컨트롤 타워, 지금 여덟 번째 이게 프로젝트 실습이잖아요. 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아마도 제일 빨리 지금 여기 도착한 사람이 아마 1년 반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1년 정도 되겠군요. 1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공부의 목적이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그 게임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입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을 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 그동안 그 많은 공부들을 한 거죠. 그럼 이 공부, 이 효과, 그러니까 이 게임의 성과는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당연히 제주도에서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자동차 교통물류 시스템을 이처럼 못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것이 교통물류 게임의 목표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했었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거쳤죠.